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to-do multi dictionary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바로 연습입니다. to-do multi dictionary이죠. 마찬가지 이 부분 가져왔어. 빠져나갔어. 이번에는 얘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멀티 딕셔너리 얘가 하는 역할 뭔지 볼까요? 좀 전에 봤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뭘 바꿔놨느냐니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멀티 딕트라고 해서 모듈 하나 만들고 다음에 투두 리스트라고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해서 이전에 있던 이전에 심플 투두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뒀습니다. 멀티딕트 속에 넣고 멀티딕트에 있는 요 펑션들을 여기서 그대로 불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new는 여기 있는 new고 그죠? add entry 하면은 여기 있는 add를 불러오게 되고 entries 하게 되면은 get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요게 가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new나 add나 get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그죠? 그리고 new나 add entry나 entries는 우리 앱의 고유한 용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앱의 고유한 용어들. 그죠? 고유한 용어들 얘들이 앞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혹은 뭐 API라고 할까요? API로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받아들일 때는 요거 얘들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임플멘테이션은 따로 하게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니까 결국 이런 모듈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또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앱의 고유한 부분 이렇게 빼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에피소드 그러니까 to-do multi-dict로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듈을 구성하는데 이 모든 종류의 모듈 그죠? 모듈입니다. 엘릭스 모듈 엘릭스 앱은 주로 뭐라고 구성할까요? 프로세스와 그리고 모듈과 그리고 데이터로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프로세스란 개념, 모듈이란 개념,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프로세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릭스 프로세스는 컴퓨터 프로세스와 좀 다르죠. 프로세스 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is different이라고 할까? different from that of operating system.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거 하시고 다른 말은 OS 프로세스를 가지고 수백만 개 그죠? 수백만 개의 millions of Elix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요런 개념입니다. 그게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프로세스 각각은 Elix 프로세스든 OS 프로세스든 프로세스 각각은 제각기 독립적인 CPU와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그리고 병렬하게 컨커런시죠. 컨커런시를 구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듈인데 이 모듈은 모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활동. 그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컨트롤러와 같은 거죠. 모듈은 일종의 OOP의 컨트롤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 우리가 웹 프레임워크 중에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뭐 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프레임워크에서 말하는 컨트롤러가 바로 엘릭스에서 모듈이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OP의 데이터와 같죠. OP의 모델입니다. 모델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듈이 구성되는 방식인데 모듈이 구성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니까 얘는 첫 번째 인터페이스 부분 인터페이스 혹은 다른 말로 그냥 여기서는 엘릭스는 API라는 말을 많이 써요. API라는 부분과 그리고 임플멘테이션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API 역할하게 되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보고 그리고 실제 이런 얘가 하는 걸로 그죠? 임플멘팅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굉장히 단순합니다만은 나중에 좀 복잡해지더라도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to the entry map입니다. to the entry map
이분은 뭐 실행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빠져나가게 되겠네요. To do entry map. 이것이 세 번째 예제인데, 자, 얘는 데이터를 맵을 이용을 해서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먼저 new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add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get이 있고, 그죠? 좀 전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ulti-dict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구성했고, 그리고 to-do list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 API입니다. API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얘가 일을 할 때 시키는, 실제 일을 시켜서 진행하는 것은 얘가 하게 되죠. 그죠? 이 부분이. 그래서 먼저 엔트리 해서 요걸 하나 붙여 넣을까요? 엔트리를 하나 만들었겠습니다. 엔트리 해서 이번에는 이전에 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전 예제에서 봤던 둘로 나눠져 있었죠. 데이터와 다음에 타이틀이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맵으로 합친 겁니다. 그죠? 합쳐서 이름을 엔트리라고 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트리는 이런 형태의 맵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structuring data with maps입니다. 맵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구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의 데이터 보시면은, 여기는 데이터와 타이틀이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얘를 하나로 합치 놓는 겁니다. 그죠? 어디 갔나요? 빌드 엔트리 맵. 갑자기 맵이 어디 갔나요? 두드 엔트리 맵 여기 있군요. 여기 있군요. 예, 여기. 잠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엔트리로 합쳤죠. 합친 것이 이 내용입니다. new 할 때 이렇게 됐고, add 엔트리 할 때도 이제 이 엔트리를 넣어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을 볼까요? 엔트리의 데이트. 보면 데이트 넣고, 마찬가지 지금 이게 맵이잖아요. 맵이니까 맵에 엘리먼트를 접근하는 방식. 이 맵이 이게 아톰이죠. 아톰인 경우에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와 타이틀 두 가지가 도출되었죠. 이제 add를 하는 방식입니다. add하는 방식은 이렇게 add를 할 수가 있어요. to do list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볼까요? 보시면은 to do list new, 새로이 텅 빈 맵을 하나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add entry에 얘를 던져주게 되면은 이렇게, 요게 어떻게 되나요? 요게 엔트리가 됩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만들어놨던 엔트리예요.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to-do list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고 요렇게 하더라도 되겠죠? 그래서 to-do list new까지는 같이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to-do add entry 해서, 우리 이미 엔트리를 만들어뒀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리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게 결국 여기 됩니다. 그죠? 요걸 이제 맵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조화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전에 못 보던 것들이 좀 있나요? 맵 업데이트 아니죠. 다 똑같죠? 요것도 맵 업데이트도 동일하고. 그죠? value 해서 첫 번째 아규먼트. 맵 업데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요 도움말 보시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우리 앞으로 계속 쓰니까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이 요 every map이라고 하는, entry map이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fraction을 볼까요? fraction 또 빠져나왔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곰곰이 저처럼 빨리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수업은 빨리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천천히 공부를 꼼꼼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한 것이 우리 뭐였나요? 프랙션입니다. 프랙션을 보시면은 요거예요. 맵에 더하기 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랙션이라고 해서 요렇게 depth struct, struct를 준 겁니다. 우리 struct 공부했었죠? struct를 해서 첫 번째 a는 nil, b도 nil 해서 하나의 텅 빈 struct를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얘는 fraction이라고 하는 struct입니다. fraction 해서 a는 nil이고 b 역시 nil,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게 스트럭트입니다. 그렇죠? new 해서 production AABB 처음에 A와 B 값 주는 것으로서 production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value에서 얘는 get입니다. 다른 위진에 봤던 get이고 그리고 얘는 add죠. 말 그대로 add 해서 두 개의 production 가지고 더할 때 이렇게 더할 수가 있죠. 더할 때 new를 불러오잖아요. 이 new는 어디 있나요? 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 분수의 더하기 분수의 더하기를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러올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value a value a와 b 했을 때 b분의 a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예를 가져왔어. 첫 번째 아규먼트는 fraction new 1, 2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1, 4를 new 한 다음에 add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add를 한 다음에 부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만들어진 값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value를 다시 불러온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0.75가 나오죠. 그죠? 만약에 얘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 fraction 나와요. 얘를 이렇게 막 바꿔주는 것이 얘가 하는 역할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roduction new 1, 4 하고 다음에 add에다가 1, 4에다가 1, 4를 더한 거죠. 더하고 다시 그 값에다가 1, 2를 더하고 그죠? 그것을 분수형으로 바꿔주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1.0입니다. 그죠? 이 과정들을 정확히 단계별로 보려면은 IO inspect를 넣으면 돼요. IO inspector 넣으면은 얘 inspector는 받은 것을 화면에 보여주고 다시 그대로 리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결과값이 IO inspector의 argument로 전달이 되죠. 전달된 다음에 IO inspector는 그것을 화면에 표시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상당히 요긴한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결과,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결과까지 잘 보여주고 있죠.